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교남 김영만입니다. 자, 교남연소의 임소교실 원정묘지명. 자, 지난 시간에 큰덕자까지 쓰고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기자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오늘도 역시 이렇게 네 자를 써봤습니다. 자,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겠는데요. 우선 앞에 이렇게 쓰고서 보여드리는 거는 운필 과정이나 이런 걸좀잘 보십사하고 보여드리는 과정이고요. 이제 뭐 필순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필획 또 이런 변화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고려를 해 가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. 자, 필획에 저번 영상에서는 그한 글자 안에서 글씨 안에서 그 획의 변화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. 오늘도 역시 자, 이제 조형성 이외에 그런 이제 요소가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좌우하겠죠. 너무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.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좁죠. 그렇죠? 이 안쪽에 비해서 그 위에 가로획에 비해서 굉장히 좁게 이렇게 분포를 해놨어요. 그리고 이쪽 부분이 굉장히 길죠. 자, 우리가 기초 배울 때 썼던 필획이랑은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. 그렇지만 시작을 할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뾰족하게 하지 마시고요. 그냥 처음에 배우셨던 그런 필법에 의해서 좀 둔탁하게 나와도 괜찮으니까 일부러 이런 것까지 쫓아하려다 보면은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.
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여기가 타이트하죠, 이쪽 부분이. 그래서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많이 뻗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시원해지는 그런 이제 착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. 자, 여기서도 보면은 힘을 줬다 이렇게 힘이 빠져요. 그렇죠?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힘을 좀 뺐어요. 그리고 요 공간에서 좀 짧게 하죠. 보통 여기까지 길게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은 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. 요 공간을 좀 비워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점의 처리, 점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의 그 굉장히 그 붓이 잎이라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더라고요.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붓이 어떻게 들어가나 이런 거를 잘 보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. 자, 앞에 부분에서 그 나왔던 글자 중에 이 나무목에 대한 거 한번 설명드렸죠.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거예요. 그리고 그이 특징이 보면은 머리를 탁 세운 상태에서 힘을 살짝 빼면서 이렇게 그 오는 이런 형태가 보여요. 머리보다 내려오면서 살짝 잘록해지죠. 요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, 현재 쓰는 그 글자가 어떻게 그 이루어졌다는 걸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이거 다 써놓고 나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이쪽 빛이 굉장히 강했어요. 크고 강하죠, 그렇죠? 자, 이렇게 해서 점에 대한 거 항상 끝까지 와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. 그냥 툭툭툭 찍으시면 안 돼요. 자, 이것도 점에 대한 모양이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. 자,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방향을 다 달리해서 쓰시면 훨씬 더그 정확한 점액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. 자,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어조서 어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부분이 모방자로 이루어졌죠. 근데 이렇게도 쓴다는 얘기죠.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글자에서 여기 지극할극자 이 부분 있죠? 여기도 점이 하나가 안에서 여기는 그 의도적으로 생략한 부분이고 점이 들어가면 밀려나니까 점을 생략을 하고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 부분에서는 원래 이렇게도 쓴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자자, 자줏빛 자자에서 필순을 조금 그, 좀 마음대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. 자, 잘 보시죠. 획이 굉장히 변화무쌍해요. 요게 1번으로 가시고요. 첫 번째 하시고, 요것도 똑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살짝 힘을 빼서 살짝살짝 힘이 빠집니다. 일단은 변화와 리듬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각도가 아주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. 이게 두 번째 하시고, 그 다음에, 자, 이 정도로 올라가요. 그렇죠. 딱 여기서 각도를 재때 거의 45도 각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? 여기 3번,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게 얘가 4번. 행사 끝날 때는 붓을 탁 세워 쓰시면 돼요. 이 획이 5번. 자, 요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. 자, 이 차자를 그 따로 쓰더라도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를 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이 각도를 이렇게 많이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한 거는 이 밑에 들어간 실사 부분을 안정적으로 놓기 위한 그런 그 해석이다. 그런 그 배려다.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서도 굉장히 이렇게 리듬이 강하죠? 자, 여기서 근데 이게 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일자로 끝나는 건지 또 고민하실 거예요. 있다고 보셔야 돼요. 대신에 그 따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돼서
그 각석을 할때 그렇게 됐다고 느끼셔야지 없이 그냥 끝내는 것보다. 이런 해석에 대한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점을 양쪽에 이렇게 맞춰서 찍어주면은 정확하게 딱 들어갔죠? 예. 그 다음에 축대 윗뜰 지자예요. 자, 변과 방의 그 구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슬림하게 이렇게 잡아줬어요. 그리고 점이 들어가죠. 이렇게. 왜? 그리고 작게 해놨어요. 그리고 요 부분 여기 점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. 되도록이면 이를 바짝 붙이세요. 바짝 붙여야지 변과 방이 그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감싸 안 듯이 이렇게 나왔죠. 감싸 안 듯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이 공간에다가 내가 쓰다 보면 좀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. 짧아질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안에 글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죠. 이것도 점에 대한 거. 점이 조금씩 다르죠. 자, 이 여기서도 보면은 그 어떤 똑같은 획으로 보이지만은 자, 힘줬다 힘 빼고 힘 뺐다 힘 주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똑같이 맞춰주고 이런 형태를 보여요. 그래서 그 변화 리듬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체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. 자, 이건 뭐 순서는 여기서 헷갈린 거고 나머진 다 아시죠? 자, 그리고 필순에 대해서 그 인식이 안돼 있을 경우에 조형성이 굉장히 깨집니다. 조형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 저희 그 교남연수회 유튜브 영상 중에 보면은 필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. 만약에 못 찾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찾아보시기 훨씬 더 편하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그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서체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종합돼서 이제 하나의 퍼즐 맞추듯이 하나의 큰 퍼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공부하시다 보면은 조금 그 답답하거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교남연소회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똑같은 얘기지만은 끊임없는 관심과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거 거듭 부탁드립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